为做两级表的心窝遥远方，风雨里追赶，雾里不分情意重，天空海分你与我可会变。原谅我这一生不经风中爱自由，也会怕有一天会跌倒。谁人都可以，也会怕有一天只你共我。仍然只有自我，永远高唱我歌，走遍千里。편안하게 이제 편안하게 일어나 달라고. 예. 편안하게. 제발 좀 부탁한다. 편안하게. 부탁한다고. 예. 아이고 이제 마음 편안해. 아. 와. 이야. 와. 제가 한번 알아드릴게요. 예. 예. 이야. 무엇보다도 우리 그 오늘 주니엘 씨가 나왔는데 주니엘은 네. 이제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저는 계속 놀라웠던 거 이게 중심 잡는 것도 놀랍지만 기타가 뒤집히잖아요. 거기서 킵니다. 그리고 코드를 잡아요.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사실 누워서 하는 것도 하이 코드 같은 거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냥 이렇게 누워서도? 네, 누워서도 되게 힘든데 뒤집혀요, 사람이. 그러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. 하나 묻고 싶은 게 이제 그 관객분들의 호응에 참고하신 겁니까? 아니면 정말 괜찮으신 건지? 아, 워스 이거 물구나무로 생활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. 그런데요, 지금 현장에 계신 방청객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뜨겁게 호응을 해주셔서요, 제가 좀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. 나 봤어. 나 봐버렸어요. 뭘 봤어요? 뭘 봤어요? 예? 뭐요? 아름다운 훈장을 봤어요. 네? 아름다운 훈장. 왜 어디야? 아니 제가 이 아름다운 훈장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지 고개 한번 숙여봐 주시면. 여기에 이쪽에 물구나무를 하다 보니 이걸 쓰셔가지고 빠지셨어요. 세상에 이게 몇 시간 동안 또 몇 년 동안 예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 훈련을 했으면 이런 훈장 이거 또 아름다운 훈장이라 생각됩니다. 너에게 박수를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저는 이 지금 요런 마이크는 또 처음 봅니다. 이게 무슨 이게 거치대처럼 저 공중에 떠 있는 줄 알았어요. 마이크 나와요? 좋네요. 마이크 나와요. 와, 아니 이것도 직접 본인이 여기에 머리가 닿는 부분이고 노래하는 부분 직접 본인이 다 만든 건지. 没事的时候，然后自己在家里面自己想办法。 아, 일반 마이크 윗부분만. 여보세요, 여러분들 노래 부를 때 일반 마이크 윗부분만 띈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무슨 윗부분만 이렇게 만들어서 거치대에 꼈습니다. 네. 그 중간에 보니까 네. 그 리듬을 다른 거 봤습니까? 네, 노래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고음을 이걸로 할 때는 다리를 보면 다리를 까딱까딱 그러지 않습니까? 그게 박자를 탄 건지 궁금해요. 궁금해요. 네. 我现在动脚就是为了找到 발가락을 움직이는 이유가요. 박자를 맞추는 것도 있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발가락을 까딱까딱 하고 있습니다. 이게 얼마나 어려운 힘든 과정의 작업인지 스타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? 비에베 영재. 아 영재 우리. 아, 영재. 선 자세로 노래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. 저희가 또 잡아드릴 게 안전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영재 군이 여기 아 요 마이크 한번 써보세요. 되게 좋아요. 써주세요. 네. 자 영재 삼각대를 영재 아니야 영재 그럼 안 돼. 이렇게 팔이 아니야 삼각형 이렇게. 아, 그게 더 못할 수도 있어. 그렇지 우리가 잡아줘야 돼. 지금 잡는다고? 못 잡아 못 잡아. 손을 대고 손을 대고 저렇게 저렇게. 아 손을 대고 있는데. 됐어요. 됐어. 시작. 점프리 존이야. 굉장히 짧네요. 네. 이거 스타킹 시청자분들 중에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이거 호기심 자극을 할 수 있어요. 이거 집행에다 대고 하다가 큰일 납니다. 안 돼. 어린이 여러분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. 네. 제 봤어요 지금 TV 스타 보여요. 네. 자 다음 연결해 주세요. 영국 영국. 시작 잡아주세요. 다시 들어.
됐어. 이제 다리 낮아요? 네, 낮으면서 불러야 돼. 시작.